네, 안녕하세요. 피코그램이죠. 네,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. 16시고, 청약자 수를, 네, MTS나 HTS로 알려주지 않고, 네. 네, 홈페이지에서 뿌려주죠. 네, 뿌려주는데, 2시간 단위로 뿌려주고, 왜 그러는지. 네, 청약 건수가, 네, 웹사이트에 14시로 돼 있더라고요. 네, 16시 건 없고, 전화를 해도 안 받고, 네. 한 20분 들고 있었는데. 공모 규모는 125억이고요.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네, 일반 경쟁률 13.62. 네, 공모 규모가 얼마 안 돼요. 네,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얼마 안 되죠. 얼마 안 된다는 거는 좋은 거고, 공모 규모가 얼마 안 된다는 건 나쁜 거고. 네, 풀청약 12,500주 하면은 온라인 네, 7,8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. 현재 근동은 11.44주. 뭐 내일 많이 들어오겠죠. 뭐 IBK가 뭐 이용자가 많이 없다 그래도 뭐이 정도 물량은 네, 어느 정도 해내겠죠. 네, 뭐, 일단은 균등으로 몇 주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꽤 많이 받죠. 이거랑 이거 더 가면은 네, 뭐한460조 정도 받는데 오늘 들어온 건별 의미가 없고요. 네, 증거금도 얼마 안 들어왔어요. 212억. 지금 뭐 엔캠에 돈이 다가 있는지 네, 없고 내일 많이 들어오겠죠. 많이 들어오면은 네, 많이 올라가겠죠. 그럼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. 네, 일단은 저는 뭐한두개 정도. 어차피 지니어스인가요? 네,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 27, 28일 청약이기 때문에 뭐 금액이 겹치지 않으니까 뭐 일단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가능한 많이 받는 걸로. 네, 공과 밴드 상단이고 네, 규모가 얼마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네, 뭐 시세를 수익을 줬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네, 하면 돼요. 네. 좀 금액이 좀 작고 배정받는 금액이 없고 귀찮으면 뭐 건너뛰셔도 되고요. 뭐 이거 말고 카카오페이나 SM 상사 이렇게 규모가 큰 것만 위주로 들어가도 네, 되고 뭐 재미로 네, 그냥 뭐 분위기를 안다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네. 참고로 공모주 수수료는 없고요. 청약 당일날 계좌 개설해도 청약은 안 됩니다. 네,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